자, 서현이는 F의 4. 이제 책 한 권이 끝났습니다. 책의 F레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고요. 마무리를 하고요. 단어, 주요 표현, 제일 중요한 거, 마무리. 이런 식으로 됩니다. 4개씩 짝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이 마무리되는 부분. 자, 그래서 스펠링은 앞에서 다 연습했기 때문에 오늘은 쭉 말하기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그렇죠,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었죠? What? Do you see? 그렇죠.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그렇게 물었던 거죠. What do you see i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자, in the living room은 무슨 뜻이고? 거실에서. 거실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죠? Where죠? Where?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앞으로 올 수도 있고요. 이 문장은 어떻게 해도 되냐?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강조하려고 얘를 앞으로 당겨 놓은 거예요. 원래 문장은 뭐였다? I see a sofa, a table, and a television in the living room 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도 비슷합니다. 뭐였더라? In the kitchen,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그렇죠. Refrigerator, 라든지 뭐 이런 것들, table, 스펠링은 앞에 다 확인했고요. 시험에도 잘 했습니다. In the kitchen, I see a table, a refrigerator, and a sink.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그렇죠. What do you see in the kitchen? 부엌에서 뭐를 보냐? 부엌에 뭐가 있냐라고 결국 물어보는 표현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 a bathtub, and a toilet. 그렇죠. In the bathroom, I see a mirror, a bathtub, and a toilet. 자, 선생님이 bathroom이라고 할 때 혀를 살짝 무는 이유가 침을 튀기기 때문에 요새 안 하는 게 좋지만 이 발음은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무는 발음입니다. bathroom. 오케이, 뭐 이 얘기 대답 듣고 싶으면 이제 뭐라고 묻는지는 안 물어봐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In the bedroom, I see a window, a bed, a desk, and a closet.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My house 였어요. My home, my house. 자기 집에 여러 방이 있겠죠. Bathroom도 있고, bedroom도 있고, living room도 있고, kitchen도 있고, 그렇죠? 각각의 장소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봤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도 배웠습니다. 거울이 있다. There is a mirror. 거울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화장실. 오케이, 화장실 어디에 붙어 있겠어요? 뭐더머? On the wall. 됐습니까? 이런 표현도 배웠죠. 뭐가 한 개 있다. 이런 표현. 됐습니까? 만약에 뭔가 여러 개 있으면, 만약에 거울이 여러 개 있으면 뭐라 그런다? There are mirrors on the wall. Mirrors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러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가 맞죠. 하지만 a mirror는 안만 길어봤자 is죠.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있다 할 때 한 개 있다 할 때는 there is 쓰고요. 그 다음에 뭐야? 여러 개가 있다 할 때는 there ar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형태의 단어, 뭐 책들이 있다, there are books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은 다 알았네요.